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. 죄송, 아 죄송, 제, 네 죄송. 지금 고용국장님이셨습니까 방금? 예, 노동적 퇴실장입니다. 저는 요걸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.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아시죠? 거기에 보면은 엑스트라하고 조용필이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? 조용필 선생하고.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엑스트라는 분명한 노동자입니다. 근로자 저 근기법상에. 그렇지만 조용필 선생은 아마 어마어마한 개인 사업자일 겁니다. 맞죠? 그건 어떻게 구성하기 나름의 문제지. 급여가 많다 그래가지고 꼭 그분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.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유진스라는 세계적인 힙 가수입니까? 가수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연예인 염수성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갔을 때 어느 단계 되면은 월급 주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 있죠. 그렇지만 방금 나와 있는 팜 이름 뭐예요? 죄송합니다. 하니 팜 씨가 처음부터 그런 지위를 누렸지는 않았을 겁니다. 동의하십니까? 네. 근로자인가 아닌가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긴 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현재 그들이 누리는 아 급여가 많으니까 근로사성이 아닐 수 있다. 라는 걸 일단 제척하고요.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예, 급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실질적으로 예. 근로 형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잠정적으로 답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처리하시겠습니까?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. 그런 제가... 그 잠정적인 결론을 갖다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혹시라도... 여기서 그 팜하니의 급여를 물어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급여의 수준이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최저임금이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1% 들어가는 급여생활자다 그게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죠. 예 맞습니다. 제가 알기로 팜하니가 자기가 싱어송라이터처럼 조용필처럼 그래 활동하지 않습니다. 맞죠? 안무까지 저 회사에서 다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? 일거수일투죠. 아니 좀 답변을 하려면 준비를 해봐야 되지 뭘.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단하면 안 된다. 맞습니까? 결정적 요인 아니다. 이거는 동의하시죠? 예 맞습니다. 아까 위원장께서 물어보신 재차 확인합니다. 근로자인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지 않았다. 맞습니까? 예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예, 두 분 앞으로 나와보십시오. 증인하고 참고인 두 분요. 하니, 팜하니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네. 회사입니까? 기획사에 갈 때 네. 내 사장이 그러니까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. 내 회사가 지금 보니까 두 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?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 죄송합니다. 회사가 어디냐고. 잠시만 네, 김주영 참고인한테 여쭤볼게요. 그런 인지... 아, 이해했습니까? 네, 네. 예, 말씀해보세요. 죄송해요. 어두워 현재 사장님은요, 그 이주영님이세요. 김주영 아닙니까? 죄송해요, 김주영님. 죄송합니다. 그 김주영 대표님, 네. 그 이미 인기가 있는 세계적 팝 아티스트든 아니면 연습생이든 특히 연습생 위주로 봤을 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어두운지 뭐 하이브인지 뭐 다른 그 회사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부분은 어떻게? 아까 위원장께서 자회사자하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? 그죠? 네. 외관을 봤을 때는 그게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자회사인지 아니면은 진짜 본사인지 연습생이나 이 생활하시는 분 가수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업장에 가서 일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연습생분들과 아티스트분들과는 다 계약서를 맺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유보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관 계약서만으로 모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. 받는 급여의 수준으로만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이것은 실질이 중요하고 계약의 형식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다. 그리고 내가 난 모릅니다. 어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분들 간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중요한 거는 팜하니 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다소간에 거꾸러운 부분이 있고 반론을 필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제 어린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팜하니 씨 네. 내가 지금 했던 말 중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? 전혀 안 돼요. 한 60% 정도 이해했어요. 예, 그러면은 그 소견 소감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. 일단
아티스트 분들이랑 연습생들의 계약은 다를 수 있죠. 근데 다르지 않은 점은 저희 다 인간이잖아요. 근데 그걸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. 네, 다 하셨습니까?